안녕하셨습니까?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.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. 먹는 것 하나에서부터 병원에 가는 것까지 숨쉬는 것 빼고 아니 요즘엔 또 숨쉬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도 들여놔야 하니까 하여간 숨쉬는 것까지 모두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. 필요한 물건을 사고 생활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뿐만 아니라 돈은 심리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은 곧 자신감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중에 하나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수단 중에 하나이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갑옷과도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돈이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듯 싶습니다. 세태가 그러면 그럴수록 돈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으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일찍이 있었지만 이건 돈의 중요성도 있고 돈 벌지 말고 가난하게 가난뱅이로 살라는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. 내 몫이 아닌 돈, 부정한 돈 앞에서 눈 멀지 말라는 말씀이겠죠. 눈 먼 돈 앞에서 눈이 멀었을 때 탈이 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. 돈은 열심히 벌어야 하고 또 자본주의 세상에서 지렛대를 활용해 금융소득도 가능하면 올려야 합니다. 이걸 가지고 불로소득이네 이러면서 도덕적으로 무슨 결함이라도 있는 듯이 부정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. 수익을 낸 만큼 세금을 낸다면야 문제될 일 하나 없죠. 왜 이런 당연한 사족을 다냐 하면 돈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럼 너는 돈은 안 버냐?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?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담긴 분노의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아주 적은 수지만 글의 거칠기는 아주 일당백이니 미리 오해가 없으시도록 사족을 답니다. 이해를 구합니다.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친구 관계도 가족 관계도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.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. 돈을 많이 벌었더니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제 주위에 모여들고 자식들조차도 자주 찾아와 살갑게 구네요. 그러니 우정이니 가족의 따위에 운운하며 마음 쓰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. 그 시간에 돈 보세요.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. 짧은 글이지만 그래서 자신감이 아주 넘쳐나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은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?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? 세상 만물의 모든 관계를 돈과 연결지어 생각하려는 태도, 또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를 돈이라고 믿는 것을 배금주의 또는 황금만능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돈이면 우정도, 가족에도, 자식도, 친구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글 쓰신 분의 생각은 그냥 황금만능주의가 아니라 초황금만능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돈은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일 뿐인 겁니다.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불편하고 불쾌해지는 것을 넘어 모욕감마저 느끼는 이유는 바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행복, 우정, 꿈, 공감, 아픔, 사랑, 뭐 우리가 마음에 품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가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. 이런 분들에게는 돈이 안 되는 것은 쓸데없고 하찮은 것으로 보일 뿐이죠. 돈이면 다 된다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따뜻한 가정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.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.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.
유럽의 어느 나라 속담에서 유래한 글이라고 합니다. 돈을 벌었더니 친구도 알아서 몰려오고 자식들도 찾아와 좋다는 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싼 친구들과 살갑게 둔 자식들은 님을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을 좀 뜯어먹고 싶어서 온 것뿐입니다. 그걸 갖고서 돈 때문에 친구를 얻었네, 자식도 얻었네, 자신감에 넘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왜 수전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직역을 하면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. 돈이면 다 된다는 분들,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이 수전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네요. 돈은 똥이다.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고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머물고 제 역할을 잘해서 행복해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중심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였습니다.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돈 잘 벌고 계시죠?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우리 인생에서 주인 행세하고 군림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